네, 안녕하세요.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기업은행 휠라홀딩스 이마트 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기업은행입니다. 기업은행은 2020년 3분기 누적 연결 순이익이 1조 1900억으로 전년 대비 13% 감소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고, 은행 순이익 자체가 20% 감소한 영향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그 흐름으로 좀 전개됐다. 그리고 또 비은행 자회사의 순이익 자체도 32.4% 흐름이 일단 증가는 했지만, 전반적인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된 부분인데, 그러나 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고, 이러한 순이익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이 충당금 비용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영업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융상품 손해배상 관련 충당금이 상당 규모 발생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분은 오히려 이제 내년의 실적에서는 10%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,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휠라홀딩스입니다.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전망이 분기 초까지는 강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,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의 팬데믹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사실 그 이 수요 매출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감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, 회복이 어느 정도 좀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, 글로벌 브랜드 사업을 직접 전개하면 하는 국내 유일한 그 브랜드사로서 해외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도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. 여타 다른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받았다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좀 관심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.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오히려 이제 실외 스포츠인 골프 산업이 호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, 골프가 노멀 시대에서는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, 이로 인한 용품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세 번째 종목은 이마트입니다. 이마트 같은 경우는 3-4분기 매출이 5조 9천억대에 나왔고, 영업이익이 이제 1,500억대로 전년 동기보다 좀 회복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고, 올해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굉장히 높은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어가지고, 향후 전망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쓱닷컴의 거래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36% 성장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매출에 대한 증가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. 이런 부분이 이제 적자폭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면서, 오프라인 쪽에서의 채널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, 이런 부분이 소매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7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.